여자 표시하려고. 귀여워. 여기 떠났지. 너무 너무 겁니다. 머리 무겁겠다. 머리에 주렁주렁 달렸어. 됐다. 너무 티났는데. 어떤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게 됐어요?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넌 어린 너네들이 애기 나와서 어떻게 키우겠냐, 얼마나 잘 키우겠냐 그런 소리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들을 이제 깨고 싶어서 방송에 이제 출연. 근데 우리 수지는 뭐 다 어려 보이긴 하지만 특히 어려 보여서 지금 중학생 같아 보이는. 네, 내가 똑같은 얘기. 진짜 아기가 아기를 키우는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경북 구미에서 올라온 우리 고딩 엄마 수진의 일상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보자 보자. 아유, 저 설거지가 그대로 있었네. 힘드니까. 아이고, 은하가, 아유, 예뻐라. 아우. 저렇게 꼭 애기들은 먼저 일어나더라고. 근데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네. 네. 너 뭐 해야 돼? 아빠 폰 들고 갈 뻔했잖아요. 안녕하세요. 11개월 된 은하를 키우고 있는 정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지 남편이자 은하 아빠 강인석입니다. 둘이 동갑이구나. 애교도 많고. 어머, 어쩜 아빠랑 똑같이 생겼냐? 아우, 너무 귀엽다. 진짜. 아빠들이다. 아, 너무 귀엽다. 이때 미치거든. 아빠들은 이거 한 마디 들으려고 사는 거야. 맞아요. 왜 그래 너?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띄었구나. 좋은 경우인데. 기저귀는 갈아주고. 오우. 많이 해본 솜씨네. 네. 나 어디 가? 안 돼. 가지 마. 정훈아. 나야, 뭐 입을래, 너 오늘? 아, 어디 가나 보다? 어린이집 다녀. 벌써? 네. 아니야, 이거. 나 이것도 있다. 등원 준비할 때 이 재미가 있어요. 안 입어? 이건? 나중에 막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생기면 그거밖에 안 입어. 야, 그래도 능숙하다. 바지, 바지. 됐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애들은 노란색 입었을 때 제일 예쁘지 않아? 미치지, 엄마. 그치. 완전 병아리가 있어. 네네네. 병아리가. 펭귄 있다네, 펭귄. 펭귄, 펭귄. 자, 이제 시즌 지나기 전에 빨리 입어야지, 저런 거는. 맞아요. 입어줘야 돼. 손. 아, 아빠가 너무 잘한다. 수진 아침에 잘 못 일어나나 보다. 저요? 네. 늦게 자지. 잠이 많아서. 애기가 늦게 자요. 저 더 늦게 자요. 잠이 부족하지. 아, 근데 뭘 해서 먹여보느라고 계란밥? 네, 계란으로. 이제 밥 먹어요? 네, 먹어요. 죽도 잘 안 먹고 밥을 많이 먹어요. 밥을? 전쟁이다. 아빠도 참아. 그 정도 길이에 머리 묶어주는 게 쉽지 않죠? 아니면 저게 머리를 찌기 자꾸 뽑히니까 애가 싫어해. 맞아. 따따따따. 근데 저 정도 길이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들 아들인 줄 알아서. 삐인도 자꾸 빠지는구나. 숱이 없으니까. 맞아, 숱이 많이 없어요. 아우, 진짜 어릴 때 애들 머리 묶어주려고 하면 그게 보통 일 아니었는데. 안 묶을 거야?
응? 아빠가 묶어야겠는데? 묶을 거야? 응, 꽂아줄게. 일로 와봐. 자, 됐다. 그래, 이거야, 이거. 여자 표시하려고. 귀여워. 여기도 하지. 너무 너무 겁니다. 머리 무겁겠다. 머리에 주렁주렁 달렸어. 됐다. 너무 뛰는데. 아빠가 즐기는 것 같은데 저렇게 딱 꾸며주면서. 네. 네, 엄청 좋아해. 딸바보긴 해요. 맞아요. 딸밖에 모르고 제가 좀 샘날 정도로 와이프보다 딸을 더 아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타오네요. 네, 많이요. 이것 봐. 아. 애들 왜? 알콩달콩해. 그 뭐야, 그게 빙공주, 머리에 삐는 빙공주. 몇 개나 꼽은 거야. 빙공주, 빙공주. 빨리 밥 먹여. 대장님이시네. 예쁜 딸이. 예쁜 딸이죠? 누워있어야 다시 누워? 정상이거든. 아. 아. 세상에. 아침도 저렇게 기쁘게 먹여요. 예뻐 죽겠다는 표정이야. 밥 잘 먹는 거 봐, 귀여워. 야, 효녀다. 아까 이제? 효녀야. 진짜. 늦겠다. 가자, 가자. 얼굴에 다 떼고. 가자, 가자. 어머, 어머. 아, 또 와. 어떡해. 아빠. 슈퍼맨이네, 진짜. 근데 이제 일어나 청소라도 하겠지. 하겠지. 기지개 폈으니까 일어나겠다, 그죠? 일어났다. 애기 엄마가 아니라 그냥 큰 언니 같아. 그래도 할 일은 하네? 응? 오, 이불 정리가 독특하네. 이불을 저렇게 정리한다고? 끝이야, 설마 끝? 다시 누울 거기 때문에. 그렇지. 어차피 내려올 건데 뭐 하러 등산을 해? 청소기 돌려야지. 분리수거인가? 어디 가지? 입던, 입던 잠바 뒤에 잠바. 그치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여기는 어디야? 집 근처 공원. 남편 기다리나? 글쎄. 너, 남편 출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등원시키면서 어. 출근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딱 맞죠? 아, 다, 아 말밥주러 갔구나. 말밥주러. 잘 써요. 근데 무거워가지고. 집 봐봐. 이렇게 쓰면 잘 쓰세요. 네, 나눔인가요? 네. 아니, 아 나눔이야? 네, 나눔.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새로 사기보다는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 접영소독기나 뭐 모빌이나 전부 다 눈으로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아유. 아이고, 힘들지, 힘들지. 무겁지, 책이 몇 권인데. 아, 이거 수지가 또 체력이, 이게, 너 진짜 잘 모아야겠어. 응? 아이고. 또 어디, 또 준 거? 그 차림 그대로인데.
아침부터? 게임하는 것 같은데? 게임은 약간 실망스러울 거야. 뭐고? 영수증 아니야? 가게 보자. 가게 보자. 세상에 야무져라. 청소년 부부 또는 미혼모 미혼부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킹메이커라는 단체에서 월세 보증금 다 지원을 받고 있고 지원받는 동안 양육일지 가계부 등등 저희가 매달마다 작성해서 아 지원받는 동 대신에 저런 걸 또 제출을 해야 되는 네 이게 민간단체 이런 게 있군요. 몰라. 네. 네, 그 일단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정부가 하다 보니까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최소 1주에서 길면 한두 달까지 가기도 하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이런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좀 긴급적으로 지원해준 단체들이 있고 그래요. 이게 지원 자격이 따로 좀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 지원 자격은 이제 만 24세 미만의 임신,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그다음에 청소년 부부 사실혼인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수진애처럼 주거 지원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료비나 육아용품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 꼼꼼하다 진짜 꼼꼼해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은 한 250 정도 되고 월급보다 주급이 편해서 주급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저희가 공과금 내고 한다고 잔액 한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남은 일주일 동안 3만 원을 어떻게 살아? 해야지. 전화 저주는 저희가 공과금이랑 보험금 등등 나갔던 주라서 잔액이 저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비상금도 모아놓은 거 없고? 비상금이야 모아두죠. 애기 아플까 봐. 게임하는 줄 알았더니. 미안하다. 야, 이 집에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네, 컴퓨터가 없어요, 집에. 전화 온다, 그래도. 아까 옷 입힌다고 옷을 막 그냥 사방팔방. 아, 또 아빠가 해놓은 걸 다 치우는 거야. 그래도 딸 방은 깔끔하네. 깔끔하네. 누가 봐도 여자 방이야. 아우, 집안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맞죠. 오, 빨래를 얼마 만에 하는데 저렇게 많아? 3일. 그 리틀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네. 잘했다. 잘한다. 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시에 하원해요? 식당 계열은? 4시 반. 원래 기본이 4시인데. 꽤 오래 봐주시네. 네. 아, 저런 게 가자. 막 저렇게 끝난 애기들도 저런 데가 가자. 있구나. 가자, 가자. 영유아 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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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씨. 나 책 보자. 어구. 책 볼까? 책을 좋아해. 그러게. 응. 옛날에 한 임금님이 맷돌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 돈 나라 하면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쳐라 돈 하면 뚝 그치는 은하야 엄마 글 좀 읽지. 엄마 글 안 보여요. 다시 앞 그림 보는 재미를 보는 거지 뭐 은하는. 다시 앞 페이지인데 이거는? 글 읽기 싫니? 은하야, 안 볼 거야? 은하, 책 관심 없어? 또 재미없지? 재미없구나? 저 애가 읽기에 너무 글씨가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림 위주로. 누를까요? TV 본다, 이거 줘, 이제. 안 볼 거잖아, 너 줘, 이제. 안 볼 거잖아, 너 책 덮었잖아. 엄마 안 읽어줄 거야. 삐졌어. 저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긴 해요. 뭐 할 거야? 다? 아, 찢었어. 나 놀아.
놀아. 알았지? 아. 한 거는 그냥 찍자. 아, 그래,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다. 나 자. 빠방이. 누워 있어. 다시 누워. 엄마 힘들어. 이제 그만. 그만 놀자고. 그만. 아. 누룽지. 이게 뭐야? 누룽지 끓여 먹는. 자영이 밥을 잘 챙겨 먹는데 누룽지 저거 먹어. 어떡하니? 저게 편해요. 애기랑 같이 먹을 수도 있어서. 근데 엄마도 아기만큼 잘 먹어야 돼요. 시켜줄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맛있죠? 맛있죠? 아니 지금 아침밥도 안 먹고 이거 첫 끼예요? 네, 첫 끼. 아유 어떡하면 좋아. 지금 점심도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오. 네, 거진 저녁밥이에요. 이거 계속 피곤하지. 그때는 밥하고 있을 때랑 엄마 힘들 때는 찡얼거리면 어떡해. 엄마 힘들어. 애가 엄마 힘든 걸 알아야 말이지. 엄마 힘들다는데. 아휴, 엄마가 은하로 돌아가고 싶다. 아기를 놀아주거나 이제 아기 볼 때 그 시간이 좀 많이 짧은 것 같아요. 출산부터 육아까지 전부 다 애기한테 이제 전념하다 보니까 산후우울증이 온 것 같다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애기 보는 게 또 싫었고 다 여러모로 그냥 육아 관련된 거 너무 싫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육아 분담해서 번갈아 가면서 애기 보고 그러고 있어. 산후우울증 오면은 쉽지 않은데. 은하야, 은하가 엄마 해. 엄마가 은하 할게. 하루만 바꾸자, 하루만. 하루만 바꾸고 싶지. 싫어? 알아들었나요? 말투에서 느꼈나? 옳지. 아이 귀여워. 포동포동해야. 잘 먹어서 포동포동하다. 아빠 왔다. 아빠. 나왔다. 왜 멍하니 있어? 가자. 뭐야 이 친구. 집에 있었나 이게? 아니 오늘 꺼내서 나눔이길로 갖고 왔지. 아니 왜 찢어져 있어? 나가 찢었지. 찢었겠어. 아빠 읽어줄까? 읽어줄까? 내가 읽어주니까는 지운다. 옛날에 응? 이 맷돌로 뭘 할까 생각하니 도둑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좀 더 재밌게 읽어줘. 아빠. 재밌게 읽어주네. 아니 오빠가 에너지가 너무 없어. 안 먹잖아. 누룽지가 한 그릇 먹고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 소금 나와라 하니까 하얀 소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난 아직 소금을 모르지요. 그러게. 남편 처음에 몰랐어요. 너무 우울해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산후우울증 온 것 같다고. 근데 남편이 이제 그제서야 왜 이제 얘기했냐고. 남편이 그래도 도와줘서 다행이네. 멋있다. 이런 남자 없다. 알고 이제 일하고 퇴근하면은 애기도 제가 더 자주 보고 기분도 맞춰주고 더 잘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어우 저봐 저렇게 저 좀 몇 번 던져줘야 돼 애들이. 아이고. 자 목마 탈까? 아이고. 어디 갈라? 주자자. 휴. 저래 밤에 자지. 그렇죠. 그지. 네. 필수 코스죠 저거. 눈웃음이 너무 귀엽다. 응? 나 맘마 다 됐어요. 시원하게 분유라떼를 한잔 드셔볼까요? 나야 분유라떼 먹자 분유라떼. 고객님 여기요. 네 드세요. 아. 쟤 밥 먹을 수 있으면 좀 누워야지. 아유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어. 힘들지. 자식 키우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아니 너가 오늘 PC방 가서 일주일치? 일주일치? 가계부를 적었단 말이야? 근데 공과금 나가고 자기 보험금 나가고 돈이 없어. 없다고? 어. 3만 4천 원 남았어. 3만 4천 원. 근데 일주일 동안 우리 배달 두 번 시켜 먹었더라. 그래갖고 배달 음식 좀 줄여야 돼. 집에 있는 걸로 해 먹어야 돼. 된장찌개 끓여 먹든 김치찌개를 끓여 먹든 미역국도 돌아야 하더라고 집에 미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다음 주 주급 좀 깎이겠네 어 내일 쉬잖아 그나마도 줄어들어? 응. 그렇다고 내일 안 뺄 수도 없잖아 내일 나가야 되는데 내일은 뭔데? 나 혼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일당이야 뭐 괜찮아 그 돈이 크긴 한데 좀 많이 크긴 한데 내일 뭔데 그 저렇게 그 큰 돈의 돈보다 더 큰 걸 얻은 뭐야 무슨 일이야 또 벌면 그만이지 뭔데 저렇게 돈이 또 벌면 예 뭐 무슨 일 있나요 자야지 이제 그치 자자 안녕 고등아빠 최초로 가계부를 공개했는데 돈 관리는 다 수지가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남편이 월급이 아닌 이제 주급으로 받고 있어서 체크를 해서 이제 나갈 거 나가고 아. 쓸 거 쓰고 생활비 쓰고 야무지다. 그 남편 그 용돈 아니면 수지 용돈 따로 저는 용돈이 없고요. 어, 용돈도 없고? 그럼 남편 용돈 얼마나 주고? 남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제 이유를 물어보고 심사를 또 보는구나. 어, 네, 이유를 물어보고 이게 정당하면 그에 맞는 돈을 제가 줘요. 야, 아니 이렇게 나이답지 않게 살림도 잘하고 뭐 육아도 잘하고 너무 밝은 수진데 산후 우울증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그러게. 생각을 못했어요. 많이 그래, 힘들었겠다. 되게 힘들대. 근데 언제부터 그런 걸 그랬어요? 은하를 가졌을 때부터 낳고 현재까지 쭉 산후 우울증이 있었고요. 남들처럼 막 엄청 심한 편은 아니지만은 아기 보는 게 조금 힘들고 오래 놀아주질 못하고 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오로지 은하한테만 전념하다 보니까는 그게 계속 쌓여서 그게 산후 우울증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목소리가 떨리는 거 보니까 안에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부터 육아를 잘하는 엄마는 없지. 없죠. 그러니까 되게 양육이 기뻐야 되는 건데 양육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그 변수가 배우자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배우자하고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파트너십이 있었느냐. 배우자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건데 좀 안심이 되죠.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심돼요. 아빠가.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한 건 우리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지금 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고백했잖아요. 멋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변화를 조금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좀 중요해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은하가 크면 엄마한테 우리 수지 씨한테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또 기쁨과 행복이 되기도 해요. 그걸 한번 믿어보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다행인 게 남편이 멋있어.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하면 야 나도 힘들어. 맞아. 남편이 뭐 워낙 잘해서. 그 집 남편 정말 괜찮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